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학교보다는 실제 정비에서 군생활 차량 정비병으로 일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입대하시기 전에 정비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걸 네. 왜 잃게 됐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가 애초에 후임이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제가 선임이라는 가정하에 네. 네. 제가 만약에 선임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우선 피해 정도를 살펴볼 것이고 먼저 일단 회사에는 보고를 처음부터? 아 제가 쓴 자소서인데 생각 없이 쓴 게 좀 많네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구나. 제가 자소서 기반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때까지 면접도 뭐 몇 번 안 보긴 했지만 다 그냥 뭐 공통 질문 이런 것만 물어보고 제 자소서를 보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서 아 실제 면접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진짜 쓸 때 그냥 솔직하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까지도 고려하면서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관 입장은 어때? 어땠어? 저는 질문을 만들면서도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도 이렇게 면접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도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경험해본 게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고 웬만하면 너무 개인적인 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좀 뭔가 좀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안 하려고 했고 뭔가 하면서도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쓸 때는 이런 걸 좀 가르쳐. 면접 때 가서는 이제 썸 이제 지금도 없어졌지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럼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력서는 내가 오랜 시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딱 만들어서 뭐 준비를 해서 쓴다 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면접에서는 다 탈락을 한단 말이지. 평소 자기 모습이 나와. 그걸 알고 오히려 막 돌려서 질문하기도 하고 뭐 공격적인 질문도 하고 당황시킬 만한 질문도 일부러 하기도 해. 그랬을 때 평소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평소 생각 가지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은 어설프게 이 자소서에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면접관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런 행위는 그 생각 자체가 여기에 잘못 쓰게 만들어. 결국 면접 자리에서도 당연히 티는 나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야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얘기, 뭐 조금 부정적인 얘기 쓴다 하더라도 아까 예를 들었던 대학은 내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다. 뭐 아까 너도 자동차를 한 공기를 하기 위한 뭐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지 갔던 건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득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게. 아니야. 자동차는 뭐 반은 아버지 의견, 반은 기계 내가 좋으니까 뭐 이거 있을 수도 있고 100% 아버지 의견일 수도 있어. 아까 왔던 오전에 왔던 이 녀석은 100% 아버지 부모님 의견이었어. 그리고 뭐 전부 다 문과 쪽으로 부모님이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다 문과 쪽이야. 근데 얘는 갑자기 기계를 하겠다. 그래서 그 기계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나 그걸 찾느라고 한참 걸린 거지. 심지어 몇 살 아래 동생도 있는데 동생도 비행기 정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 왜 이런 성향이 생겼지? 그거 내가 자꾸 물어봤는데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 안에서 했던 경험들이 뭐 재밌는 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네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그 질문을 그게 진짜 재밌었어? 그거 말고 또 없었어? 그거 막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고 있던 게 툭 튀어나온 거지. 아 이거였네. 스스로 고정관념을 갖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판단 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할 거야. 니네가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잘못된 거 지적하잖아. 그렇지? 있는 그대로 너희 솔직하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떨어지면 뭐가 또 보완하고 해서 내가 나아져 가야지. 있는 그대로 자기는 놔두고 자꾸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용물은 안 변하는데 껍데기만 바꾼다고 달라지나? 근데 이 상품을 보는 구매자는
껍데기 안 본다고. 내용물을 본단 말이야. 근데 내용물을 안 변하고 자꾸 색깔만, 껍데기만, 포장만 자꾸 바꿔서 간다 한들 결과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포장을 씌우지 말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고, 내용물을 바꾸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물을 바꾸려면 내가 경험하고 느껴야 돼. 지금 네가 이런 걸 하면서 아 느끼듯이, 아 느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 괜히 어설프게 이거 아닌 척하고 한마디 거짓말을 했다가 이걸 치우기 위해서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이어간다. 하다가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려면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 면접관 입장에서도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 질문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오면 거짓말인 거지. 다 알아.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들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죠. 면접관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 좀 지적하자면 너무 길어. 답변이요?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두루뭉술해. 행설수술 하는 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좋은데 뭐 이거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살 붙이도 길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예전에 롯데시네마 면접 준비할 때 친구도 그 지적을 했거든요. 너는 너무 말이 길다고 자꾸 뭘 설명하라고 한다고. 맞는 것 같고 아직은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짧게 딱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꾸 생각해보고 핵심만 간단히 줄여서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어야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아 상대가 질문했을 때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고 네. 거기에 핵심 키워드만 내가 탁 말할 수 있어.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정말 그렇지. 어려운 거야.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설명만 안 하면 돼. 뭐 그냥 이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딱. 그렇고. 근데 자꾸 이게 가공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생각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설명을 꼭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부연 설명 붙는 거야. 근데 그게 저한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면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안 좋은 이미지가 비춰지는 걸 이렇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게 네 착각이라는 거지. 그 네가 스스로 아 이러고 이렇게 이거 이 질문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그런가요? 이미지가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던진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만 딱 하면 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 면접관 본인이 하는 거야. 네가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왜 해보고 싶느냐는 얘기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해봤는데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그래 해보진 않았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아 귀찮아 안 할래 이거 와 한번 해볼래 이거랑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고. 그거의 차이. 어 귀찮아. 할 수 있지만 나 안 할래. 그 콘셉트를 산 지 좀 됐거든요. 근데 할까 말까 계속 이게 망설여 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 엄마가 그때 얘기한 순간 아 그래 지금 그냥 해버리자. 숙제하듯이보다는 아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보라는 거야. 나 선생님이 말 많다는 게 지금 뭔지 깨달았어.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재밌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맞아. 할 수 있는 건 다 똑같고 네. 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 콘센트 교환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서 보자. 집에 우리 집에서는 네.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형광등 뭐 스위치 뭐 고장 났어. 그러면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난 안 해. 네. 안 하고 얘를 시킨다고. 아 시킨다고요? 어. 학생들한테 시켜. 네. 내가 대신 보면서 시키지. 네. 여기 형광등 내가 안 가라 다 애들 시켜 갈게 하지. 한 번도 형광등을 안 갈아본 애들이 얼마나 많지 알아? 이거 못 갈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그냥 빼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빼는 걸 못 빼. 돌려서 빼나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빼는지를 모르는 거고 꽂을 때도 어떻게 꽂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다른 거야. 보통 나는 목적이 다른 거지. 자. 내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아이씨 별로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살자 이거랑 네. 하, 결합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계속 놔둬도 쓸만해. 근데 일부러 뜯어 갖고 고치는 사람도 있어. 너도 콘센트 안 고쳐도 돼. 쓰는데 네. 지장 없고. 네. 근데 굳이 왜 고쳤느냐 이거야.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죠. 응. 근데 왜 했냐고. 일단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는 게. 풀고. 겁은 나지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네. 그게 확정되니까 네가 그 직업을 갖고 싶은 거야. 그렇죠. 야, 콘센트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재밌는데. 아까 브레이크 라인 하나 바꿨는데도 투덜투덜 했지만 재밌었잖아. 그렇죠. 와, 성취감도 있고. 야, 이 간단한 거 하나 했는데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비행기를 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더 어려운 걸 하면 할수록 더 재밌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내가 실수 뭐, 아, 너 콘센트 같은 경우 내가 잘못하면 불나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고민도 하지만 네. 비행기는 아니라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내가 그런